나온다. 노철기든 문정기든 찾아야 할 거 아니야. 야, 노철기. 야. 너 이거 어떻게 된 거야? 아, 봉 몰라요. 내 죽을 뻔했잖아요. 아, 정규는 없어졌어. 아씨, 너 왜 전화를 안 받아? 아, 내 꼴을 보고 얘기를 좀 해. 내가 지금 전화기가 있게 생겼나? 박살났지. 아, 현찰 주고 산 건데. 어, 일어나봐. 살살 주무시지, 살살. 야, 벽이야, 벽이야. 또 애들 제껴놓고 나오셨구나. 너 사람 이렇게 걱정시켜도 되는 거야? 어? 왜 아플한테 소리를 지르고 그래? 아니, 내가 무슨 소리를 질렀다고 그래? 저기요! 부부상은 집에 가서 하시고요. 일단 병원부터 이제. 야, 됐어 됐어. 지병이, 너 이제 신동방파 갓 들어오라는 쪼무레기들부터 신상병세 쫙 뽑아와. 지금요? 그래 임마! 지금 당장 해! 나 지금 뚜껑 열려서 증발하기 직전이야! 예. 병원부터 간다! 아, 지금 병원이 문제가 아니라니까! 나 지금 뚜껑 열린다니까! 병원부터 가자고! 부터 가자! 아, 가자! 아, 언니 뭐 안 좋은 일 있었어? 좀 차세라! 조금만 참으세요. 아, 저 뭘 참아요? 아파 죽겠는데. 가자. 너 바보냐? 뭐? 네 말대로 조용석이 정말 이 사건의 주범이라면 일단 티내지 말고 조사해보자. 눈치채면 끝장이야. 더 숨을 거라고. 알아들었다. 그리고 노철기한테도 섣불리 얘기하지 마. 친구랍시고 저렇게 딱 붙어있는데 증거도 없이 괜히 말했다가는. 알았다고! 잔소리 좀 그만해라. 너는 좀 고분고분해라. 팀장님한테 확 그냥. 얼른 집에나 가봐. 일 있으면 연락할 테니까. 근데 나 뭐 하나 묻자. 뭐? 너 왜 처음에 강경이는 범인이 아니라고 생각했어? 피해자 가족들 알리바이가 분명했어. 확실해? 다 만나봤어? 그렇다니까. 그 장수영 파일 그렇게 열심히 봐놓고 또 묻냐? 뭔가 놓치는 기분이라서 그래. 대체 뭘? 그 파일에 의지해서 강경이가 범인이 아니라고 제낀 거잖아. 근데? 근데 강경이가 범인 중 하나라면 파일을 수정해야 하는 거 아니야? 다른 피해자 가족들도 다 용의선상에 올려야 하는 거 아니냐고. 파일 수정은 내가 해볼 테니까 넌 조용석이나 캐봐. 알았다. 들어가라. 어, 그래. 데려다 줘. 왜? 가. 그래, 알았다. 조공상. 아, 내가 목이 탄다고 그랬더니 금방 달려나왔네, 자식. 병기인데 노영찬은 그 공터에 그대로 있고 덤프트럭이고 뭐고 CCTV에 찍힌 건 아무것도 없단다. 아, 안타깝네. 내가 360도 7회전 해가지고 어? 절묘하게 덤프트럭 옆으로 3.2cm 빗겨나간 거 그거 안 찍혔을 거 아니에요. 이만하길 천만다행이다, 정말. 운이 좋았던 거죠. 아니면... 아니면? 그게 말이에요. 살짝 봐준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말이야. 내가 누군가를 치워 죽이고 싶었으면 스키드마크도 남기지 않도록 그냥 그 속도로 확 밀어버렸을 텐데, 뭐랄까, 브레이크를 좀 일찍 밟은 느낌이랄까?
내가 경찰이라서 죽이길 망설인 건가? 그럴 놈들은 아니야. 하긴 그렇겠지. 분명한 건 강경이 혼자 한 일은 아니야. 최두일은 하수인에 불과하고. 강경이가 사랑 나누리 돈으로 신동방파를 고용해 왔는데, 근데 갑자기 마음이 바뀌어서 이제 그만두고 싶어졌다. 그럼 그냥 그만두면 되는 거 아닌가? 그만둘 수가 없나 보지, 자기 힘으로. 무슨 말이에요? 노영이 말했잖아. 강경이 뒤에 누군가 또 있다고. 강경이는 그만두고 싶지만 계속 하고 싶은 놈이 있는 거지. 또 무슨 짓을 할지 모르니까 잘 감시하세요. 사람들 눈에 띄지 않게 조심하시고요. 에이, 그런 거야 염려하지 마시고. 그나저나 노철기를 놓친 게 좀. 일단 이쪽은 내가 수습하겠습니다. 내일 만나서 얘기하시죠. 뭐가 이리 잘 뜻대로 안 되시는 모양입니다. 아, 네. 마약 사건 때문에 비상이라서요. 뭘서 할지 몰라서 이거저거 다 사왔다. 야, 너 나 수도 걸렸을 때 무명 왔던 거 생각나냐? 응? 그때 막 가렵다고 내가 긁으려고 그러니까 너 긁으면 흉진다고 못 긁게 하고 그냥 찬수건 갖다 대주고 난리를 부렸었잖아. 그랬나? 자, 내 전부터 물어보려고 그랬었는데 네 누나 잘 있지? 시집 갔겠다? 어, 뭐 그렇지 뭐. 이름이 뭐였더라? 아, 희주 맞지? 희주 누나. 어? 인기 좋았는데 긴 생머리에 뽀얀 피부에 다정하고 상냥하고. 어? 허 선생님. 어, 초기죠. 아, 어떻게 된 거예요? 아, 전화를 안 받으셔서 제가 MSS에 전화를 해서, 아, 그래서 가봤더니 노영사님 많이 다치셨어요? 아, 별일 아니야. 기스 몇 군데 났어. 아, 아. 뭐야 진짜, 내 팬이라더니. 저 지금 농담 안 나와요. 들어가 봐, 죽기 전에. 저기 약 기운 때문에 차네요. 이만 가보겠습니다. 어떡해요? 들어가 봐, 괜찮아. 깼어요? 괜찮아요? 자요. 없는 사람처럼 있을게요. 아유, 제기자가 있는데 내가 어떻게 자냐. 뭐 줄까요? 마실 거? 시장이에요? 아, 뭘 어떻게 하자 할지 모르겠네. 이러지 마시죠. 그냥 한번 잡아봤다. 약 기운 핑계대고 내 이름은 기억 안 날 거야. 너무 위험한 일 같아요. 그걸 몰랐어? 강력히 드나드는 기자가. 그야 경찰한테 마음이 없었을 때 얘기죠. 응? 약 기운 있다길래 한 말이네요. 내일이면 기억 안 날 거예요? 기사 지금 내는 게 어때요? 공개 수사 하시는 게. 아직 일러.
눈정기 없어졌다면서요. 그러게.